이번엔 TV 특종배 알까기. 네, 상대편 알까기의 달인 안 까본 게 없는 선수죠. 어라, 주인공 초반 페이스 유지해야 합니다. 지금 좋거든요. 자, 이제 승패만이 달렸는데요. 아하, 이게 웬일입니까? 무승부입니다. 자, 우리의 주인공 이번엔 알까기보다 더 대단한 것을 보여주겠다는데, 물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대자로 눕고, 어라, 입안에서 뭔가 뱉어낸다. 저것의 정체는? 으아! 바로 공기 도넛! 이뿐만이 아니다. 먼저 내뿜은 도넛 안에 또 다른 도넛 통과기! 보고도 믿기지 않는 모습, 정말 대단하세요! 그칠 줄 모르는 주인공만의 특별한 도넛 기술! 도넛이 쏘아 올려지고 도넛과 함께 튀어오르는 주인공! 그리고 도넛 안으로 통과! 입안에 공기를 가득 모았다가 그냥 입술 모양을 동그랗게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펑 하고, 어떤 건 속도가 빠르고 어떤 건 속도가 좀 늦어서 도너츠가 도너츠를 통과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. 김양규 씨만의 특별한 도넛 기술.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합친다면 특종 미션 주인공의 두 가지 도넛 기술을 합쳐라. 아직 안 해봤는데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김양규 씨, 처음으로 시도하는 미션.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.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? 드디어 첫 번째 도넛을 통과하는 주인공. 그런데 그만 몸이 다 공기 도넛이 사라져버렸다. 이대로 끝낼 순 없다. 미션 제